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웹과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웹 베이직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HTML 같은 거죠. HTML이라든가 CSS, XHTML, DHTML, HTML DOM,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과 XML 이상이 웹에 관련된 베이직 내용들이고 다음에 이어서 SQL. SQL이라고들 뭐 데이터베이스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하겠는데 뭐 별 어려울 건 없고 다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네이티브 앱이었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단말기 상에서 동작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무려 70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었죠. 자, 이상이 기초적인 그러니까 단말기 상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간단한 앱들을 작성하는 것이었고 자,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네이티브 앱이 아니라 웹 앱이에요. 웹 앱. 웹 앱이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서도 마치 설치한 것처럼 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웹 앱이죠. 네이티브 앱에 비해서 웹 앱은 아무래도 데이터를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보내와서 앱이 동작하는 거니까 그만큼 좀 매끄럽지 않게 동작하는 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또 있죠. 장점인적선 그러니까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뭐 리눅스든 뭐 윈도우든 애플의 맥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것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인데 이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번 레벨 3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불가분의 관계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과정이죠. 그리고 레벨 2 과정에서 코코아 데이터라든가 SQL의 기초적인 것은 살펴봤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보다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SQLite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리고 MongoDB라고 하는 SQL이 아닌 말 그대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방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웹 어드밴스드 챕터죠. 이 챕터에서는 이제 제이슨이라고 꼭 뭐 사람 이름 같은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웹상에서 각 사이트들끼리 주고받을 때 포장하는 방식. 그죠? 포장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어 데이터가 네이티브 단말기 상에서 데이터를 포장해서 주고받고 했었죠. 근데 이제 웹상에서 웹 서버들 간에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JSON 부분입니다. 그리고 AJAX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jQuery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로 구성된 그 자바스크립트의 일종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코코아가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의 프레임워크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프레임워크로 대표적인 것이 jQuery. 뭐 jQuery 외에도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 jQuery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CSS3와 HTML5를 살펴볼 거고 마지막은 아닌데 RDF. RDF라고 일종의 시멘틱 웹이죠. 시멘틱 웹의 기초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시멘틱 웹이 이어서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 시멘틱 웹 부분에서는 자, RDF뿐만 아니라 RDFS라든가 FOAF, FOF라고 그러죠. 그리고 RSS, 그리고 AUL, OWL, 그리고 링크드 데이터와 같은 웹 2.0 이 아니라 웹 3.0이라고도 부르죠. 웹 관련된 이러한 용어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 과정 수준으로 RDF 하나만 가지고도 뭐 3년 4년씩 공부를 할 거리가 노겠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단말기상에서 동작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그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코스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 저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컴파일해서 바이너리 코드로서 미리 완제품된 것이,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 돌아가는 거, 오브젝티브 C라든가 C와 같은 언어들이죠. 그러한 언어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컴파일해서 돌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동작 속도는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동작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입니다. 대표적인 언어로서 몇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 저 루비와 애플 스크립트,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코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킷이죠. 웹킷은 애플의 사파리라든가 어떤 구글의 크롬 같은 그런 브라우저상의 플러그인 형태로서 앱이 작성돼서 동작도 하는 그러한 앱을 작성하는 방법.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웹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대략 한 50시간 정도 학습할 분량이죠. 한 50시간 분량인데, 우리가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진 않을 거고, 50시간 분량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4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50시간 분량은 다 들어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이폰 앱, 아이폰이나 혹은 아이패드 같은 단말기에서 작동할 웹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 수업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할 때 다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폰인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데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다, 그런 부분 강의를 표시해 놓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되지 지금 당장은 불려불급한 내용이다 싶은 것은 또 따로 표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 그러니까 레벨 2죠. 레벨 4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 지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대략 한 20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다음 단계 공부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오브젝티브 C의 고급 기능, 그리고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패드라든가 아이폰의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코어 데이터, 그렇죠? 코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를 단말기 상에서, 그리고 웹 서버 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좀 더 고급 기능들, 그것이 코어 데이터. 그리고 iOS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가이드라고 비교적 좀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들. 그리고 게임 킷, 그죠? 게임 킷,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할 때 필요한 지식들이죠. 지식들과 툴을 사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엑스코드라든가 기타, 인스트루먼트라든가 샤크라든가 이런 툴들을 다루는 방식. 게임 킷이 한 번 더 나와 있군요. 그리고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증강현실에 관련된 앱을 작성하는 방법. 증강현실 앱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만드는 것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어떤 데서 보니까 증강현실용 앱을 작성하는데 뭐 수억 원의 국가 지원을 받고 막 그러던데, 수십억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러던데, 할 줄 아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대개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면 뚝딱거리고 다 나올 수 있는 것이 증강현실용 앱이에요. 그걸 두고 그것도 몇십억의 국가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자, 그리고 레일즈 3.0, 루비 앤 레일즈죠. 그렇죠? 루비 온 레일즈. 레일즈 3.0을 이용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 이러한 것들이 다음 단계입니다. 레벨 4에서 다룰 내용이죠. 그러니까 레벨 4에서 다룰 내용들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익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0시간 정도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레벨 4로 나가기 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30시간, 40시간 없이 됐습니다만 30시간 정도는 지금 당장은 할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 넓혀 나가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공부해 나갈 것은 웹 베이직에서 HTML부터 쭉 밟아 나갈 거예요. HTML부터 밟아서 쭉 이어지죠. HTML, CSS, XHTML, DHTML, HTML DOM 쭉 이어서 이렇게 JSON, AJAX, jQuery 쭉 이어서 HTML5 그리고 마지막으로 RDF까지가 종착역이 되는데, 하나하나에 뭐 깊이 있게 파고들진 않을 거고 대략 하나하나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HTML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죠. CSS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CSS만으로 밥 먹고 살겠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 난 CSS 하나면 돼 라고 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자바스크립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바스크립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로 하셔야 되고, XML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자바와 비슷한 상황이죠.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굉장하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지만은 이미 그 수명이 다한, 그죠? 그 수명이 다한 게 XML입니다. XML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JSON이니까 XML은 공부할 내용은 굉장히 많지만은 뭐 대략 1시간 정도만 언급을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바로 JSON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XML을 지금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 그러면 비싼 돈과 비싼 돈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만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그러한 과제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AJAX 같은 경우와 jQuery도 마찬가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CSS3와 HTML5도 마찬가지 시간과 돈을 마구마구 투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RDF도 마찬가지긴 한데 RDF는 지금 당장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개념만 익혀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강의는 다 준비를 여기서 다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웹킷에서 애플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죠? 가이드라인 중에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가이드라인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20시간 내지 30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번 코스에서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